가문과 출생, 허난설원은 조선 중기 문신 허엽의 딸로 본명은 허초희이고 호는 난설원이다. 강릉초당에서 1563년에 태어났다. 시인으로서의 활동. 허난설원은 문장 가문에서 성장하면서 오빠와 동생의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다. 현실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워 탈현실의 천상세계와 신선한 삶을 동경하면서 그런 세계를 허구화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녀의 시는 난설원 집에 수록되어 있다. 가족과 결혼. 허난설원은 시인 허균의 누이이고 시인 허봉과 허호의 언니이다. 그녀는 1584년에 김성립과 결혼했으나 남편과 잘 맞지 않았다고 한다. 사망과 평가. 허난설원은 1589년에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녀는 조선 중기의 천재 여성 시인으로 평가받으며 그녀의 시는 섬세하고 감각적이며 여성적인 감성과 독창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허난설원은 그녀의 시문을 중국, 일본까지 널리 떨친 한류의 원조가 되었다.